네, 빨간맛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안신혜입니다. 반전 없이 끝이 나려나요? 코스피 코스닥 장중 저가가 오히려 더 가까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1.41% 하락, 코스닥은 -2.47%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18일 딱 하루, 그것도 빨간불 켜주고 내내 하락한 채 한 주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일부 긴급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시황, 그리고 지금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담을 들었는데 현금 확보가 나왔습니다. 아마 일부는 동의를 하시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 카운트다운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 살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요. 선수는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따라하실 수 있는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핫한 섹터들 돌아보겠습니다. 핫식스 코너로 출발하시죠. 네, 마감 전 핫식스 오늘장 판을 뒤흔든 6가지 섹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로 은행주 보겠습니다. 자, 미국 급채 금리가 간밤에 연준의 테이퍼링 시사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지주, 기관과 연기금이 팔자세를 취하면서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하나금융지주 2% 넘는 3%에 가까운 하락입니다. 다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수익성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들이 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KB금융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물을 쏟아내면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5만원 선 겨우 지켜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1.7%의 하락입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주입니다. 이 백호동은 언제쯤 다시 울리게 될까요? 암울한 요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대우조선해양 오늘 SK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수주 모멘텀 둔화에 이 대규모 충당금까지 발생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꾸고 목표가를 47,000원에서 27,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4% 넘는 5%에 가까운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장중에 25,000원 선 깨지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중공업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7년째 영업 적자가 이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가 관건인 가운데 오늘 현재 구간 3% 넘는 하락세로 5,500원 선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려운 장 속에서도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일제히 빨간불을 좀 지켜내면서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1, 2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올 상반기 나란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뤄냈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국내 1위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외국인이 대량 매집에 나서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0.78%의 상승으로 14만 2천원 선 돌파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덴티움 NH투자증권에서 이 섹터 가운데서 최선호주로 덴티움을 꼽았는데요. 외국인이 무려 7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6%의 상승으로 8만 3천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한편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광약품, 당사에서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탑라인 결과 발표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강한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으나 이 소식이 들린 이후에 강하게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6%에 가까운 상승으로 2만 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진 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로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 최초로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임상을 신청한 아이진이 오늘 장에서 강하게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와 있는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간 6.8%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FNF홀딩스, 계열사 FNF의 주식 1조 2천여억 원을 확보하고 지주전환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하게 됐다라는 평가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3거래 연속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현재 상한가로 진입했고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스틸까지 체크해보시죠.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아주스틸이 새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모가를 크게 상회한 3만 원 선에서 이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현재도 17%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장 초반에는 3만 9천 원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전화식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을 업시켜줄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 공개가 됐던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계좌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줬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 주간의 주간 평균 수익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민혁 부부장이 0.73%의 수익, 황혜수 차장이 4.59%, 5%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황혜수 차장이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황혜수 차장의 종목별 수익부터 열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17일에 주신 제노코가 9.7%, 10%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고요. 루트로닉은 좀 아쉽지만 마이너스 1%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SC 3.53%의 수익입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주간 수익률인데요. 바텍이 0.58%, 파마리서치가 0.42% 가져다줬고요. 파인테크닉스가 선방을 했네요. 1.18%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인데도 주셨던 종목들 모두 다 수익을 받으신 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들의 리뷰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황혜수 네. 차장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참 힘든 시장이었는데 4.59%라는 이 큰 폭의 수익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좋은 종목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 오늘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ISC를 말씀드리겠는데요. ISC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최근 코스닥 시장이 오늘까지 급격하게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종목의 슬림화를 하시면서 펀더멘탈에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힘든 시장을 지나가고 있지만 ISC의 그런 어떤 펀더멘탈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어떤 DDR4에서 DDR5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혜가 온전히 ISC가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56억 원으로 작년 기준으로 96% 이상 급등하는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는 내년에는 더 큰 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같이 이렇게 시장 조정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때 조금씩 포트의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SC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네요. 뭐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 가시면서 앞으로 좀 든든한 수익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아쉽게도 뭐 5% 공략 터치하진 못했지만 시장 자체 분위기가 또 안 좋기도 했잖아요. 조금 더 욕심내볼 수 있다 하는 종목 있을까요?
예, 오늘 이번 주 뭐 바텍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소폭 좀 하락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뭐 외국인 쪽에서 전일 5일 연속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좀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소폭 약세 흐름으로 좀 전환했지만 지금 장 후반 들어서면서 종가를 마감을 얼마 남지 않고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다시 유입되는 모습도 일단 수급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2분기 호실적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성수기 진입함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치과용 엑스레이나 구강 센서, 그다음에 구강 스캐너 등 전반적인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유럽이나 북미 쪽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수출이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그린 시리즈 신규 제품 출시로 인해서 하반기로 들어설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좀 코스피 시장 전반적인 시장 하락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은 실적은 2분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목표가는 그때 말씀드렸던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장 속에서 거센 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바텍 정말 빛이 납니다. 목표가 5만 원 그대로 유지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종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